근데 막수 씨는 아니 왕년에 네. 그렇게 인기를 누렸다. 데뷔하자마자 네. 빵 진짜 네. 데뷔하자마자. 네. 근데 그때 얼굴 없는 가수. 네. 사실 무명이 없었지. 사실 저는 처음에는... 아니죠. 무명이 전에 있었고요. 아~ 이제 밴드도 했었고 이제 가수가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좀 많이 이제 부딪혔었어요. 그래서 아~ 이제 다 포기를 해야겠다. 다... 이게 해도 해도 안 되니까 2000년 여름쯤에 아 집에다가 이 편지 한 장 쓰고 집을 나가야겠다. 이 음악도 안 들리고 어떤 이 매체도 없는 아주 그냥 자연만 있는 그런 곳에 내려가서.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한 순간 정말 운명처럼 회사를 만나게 되고 갑자기 막 한두 달 만에 왁스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내고 그게 다 2000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. 네. 약간 아. 신비주의 컨셉. 그렇죠. 아, 예, 신비주의였어요. 저는 네. 아니, 근데 저는요. 안 나왔어요. 별로 인터뷰도 안 해요. 안 해요, 안 해요. 사실 그 왁스가 하지원 씨인 줄 알았어요. 저도요. 처음에 이제 신비주의 전략이었어서 그 회사 기획력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. 홍보 전략이나 이런 그렇지. 것들이 그때 그거였어요. 신비주의로 처음에 노래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왁스를 알리자. 그러니까 더 알고 싶어해. 그렇죠. 네, 사람들이 네, 굉장히 더. 우리 왁스 씨는 실제 성격은 어때요? 노래 가사랑 다 비슷한가요? 아니면? 절대 그 정반대. 아, 그래요? 초반에 그런 신비주의 전략이 저는 좋았던 너무 게 가십적이야. 그냥 저를 알리면 노래에 오히려 방해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아. 나는 이렇게 이제 진지한 노래를 하고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걸 많이 알려줬는데 내 정반대의 이렇게 엉뚱하고 밝은 모습이 알려지면 이게 노래를 듣는 사람이 이게 매칭이 잘 안 되지 않을까 그치, 싶어서 그치. 오히려 저는 그 전략이 되게 좋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20년이 이제 되다 보니 너무 감춰야 됐어. 좀 답답하더라고요. 그럼 많이 간다며. 그럼 죽순이다. 브이브이 아이디어가 이렇게 만드는 거야. 아니 그 헛소문인데 여기서 풀고 가고 싶어서. 갑자기 숨이 턱턱하게. 네. 질문이, 아, 어렸을 때 이제, 뭐, 우리는 나이트라고 해야 됐었나? 그런, 뭐, 그런데도 잘 안 가고, 이제 열심히 이제 노래만 했었는데, 그리고 이제 왁스로 데뷔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 노래만 하다가, 이분을 알게 되고, 처음 같이 클럽을 가게 된 거예요. 맞아요. 근데, 오, 되게 신세계를 만난 느낌이었어요. 10년 전에. 그래. 그리고 막 춤만 춰? 아니요, 춤만 추는 건 아니죠. 그럼 춤만 추지. 응? 내가 뭘 해? 말을 못. 얘가 술을 먹으면 그렇게 막 이렇게 처음에 조용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술이 오르면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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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, 얘 20살인데. 너무 오버하신 거고요. 아, 진짜로. 근데 그때, 예, 네, 10년 전에요. 나는. 근데 오해는 풀어야지. 근데 죽순이까지는 아니고, 10년 전에 잠깐, 한 1년 정도를 아주 바짝 다녔었다. 아, 네. 바짝 다니고 끊었다. 제가 자기 노래 좀 할 수 있어? 오빠. 오빠. 5, 6, 7, 8. 오빠, 나만 바라봐. 바빠, 그렇게 바빠. 아파, 마음이 아파. 내 마음 왜 몰랐죠? 오빠. 오빠, 그녀를 왜 봐. 바빠, 그녀를 나빠.